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채용 비밀을 벗겨내는 시간입니다. 공채 엑스판 시간이죠. 네, 청년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중심으로 기업의 공개 채용에 함께 대비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커리어의 박정윤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도 알찬 기업 소식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인지 먼저 속속 키워드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논밭 가는 럭셔리카, 트랙터의 강자라고 나왔는데요. 네. 어. 트랙터. 트랙터 아세요? 예, 알죠. 제가 농촌 리포터 시절에 많이 갔었습니다.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이 그거 이제 갖고 막 또 공부하고 기술 배우고 막 그러는 거 봤는데, 이게 저, 경지를 일굴 때 쓰는 거잖아요. 이거를 만드는 회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트랙터를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산업 기계를 통해 보다 편안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LS엠트론입니다. 네, 그렇군요. 공채 X8 오늘 준비해 오신 기업은요. LS엠트론입니다. 채용 소식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저에게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료 문자 메시지 그리고 일반 전화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네. 문자는 샵 81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는 02-845-190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공채 X파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죠. LS엠트론, 저는요 사실 트랙터가 좀 생소해요. 그래요? 뭐 하는 기계인지 약간 그림으로 막연하게밖에는 안 떠오르는데 회사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LS엠트론은 2008년 7월 LS전선에 기계 및 부품 산업 부분을 승계해서 신설되었고요. 트랙터와 전자 부품, 자동차 부품들을 생산하는 아주 스마트한 기업입니다. LS엠트론은 트랙터의 수출 시장과 전기차 산업의 현황에 호조를 감안할 때 중기적으로 영업 창출 규모가 확대될 것이고요. 재무적 안정성이 높아져 사업 역량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향후 향보가 규치가 주목되는 기업 중에 한 곳입니다. 네. 네. 자, 전 세계가 불황을 겪을수록 아주 스마트하게 그 역경을 좀 헤쳐나간다는 기업인 느낌이 듭니다. 네. 자, 그런 LS엠트론 채용 소식이 있다고요? 좀 전해주시죠. 네, LS엠트론은 2014년 3분기 수시, 신입 및 경력 사원을 공개 채용하고 있습니다. 학력 조건은 학사 학위 이상의 졸업자이고요. 접수 마감은 7월 14일 일요일 24시까지입니다. 예, 접수 방법은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감일 7월 14일까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지원하실 분들 조금 서두르셔야 할 것 같고요. 자, 모집 부문 자격 조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까다로운가요? 네, 이번 모집은 모집 직종과 전공이 매우 다양합니다. 모집 부문은 R&D, 예, 제품 개발 설계, 제조 기술, 구매, 국내 영업, 환경, 특허, 예, 생산 지원 등이고 전공 분야로는 기계, 전기, 전자, 화공, 인문, 사회 등입니다. 근무지도 매우 다양한데요. 안양, 전주, 정읍, 구미 등이니 꼭 채용 공고를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자세한 사항은요. 꼭 홈페이지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입사 지원하는 데 있어서 뭐 영어나 뭐 학점 이런 거 뭐 제한되는 게 혹시 있어요? 네, LS엠트론은 이렇게 제한이 까다롭지는 않은데요. 학점은 4.5 만점 기준 3.0 이상이어야 하고요. 토익 점수에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인문계와 R&D 직무를 지원하시는 지원자의 경우에는 토익 점수는 700점, 스피킹은 130점 이상이고요. 예, 이공계의 경우에는 600점입니다. 스피킹은 110점 이상이어야 하고요. 예, 기준 점수를 보면 그렇게 높은 점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아서 영어에 대한 부담은 좀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부담은 좀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영어 점수 필요하니까요.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채용 과정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채용 절차 역시 타 기업과 비교해서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데요. 예, 서류 전형을 거친 후에 1차 실무 면접, 적성 검사, 2차 임원진 면접, 그리고 신체 검사를 거쳐서 최종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1차 관문이죠. 서류 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서류 전형에서는 해당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예,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직무 소개가 아주 꼼꼼하게 잘 나와 있으니 살펴보시며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사의 인재상이나 가치관을 바탕으로 본인의 성격이나 예, 사회 경험을 직무와 연관시켜서 작성하시면 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LS 엠트론 인재상도 궁금한데요. 뭐 기계 부품과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LS 엠트론의 인재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예, 프로페셔널, 예, 오픈, 다이나믹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프로페셔널은 장인 정신과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고요. 예, 오픈은 긍정적인 수용과 변화에 두려움 없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나믹은 긍정적인 업무 개선, 신속한 의사 결정과 강한 실행입니다. 예,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하실 때 이 점을 유념하셔서 여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많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면접이나 시험 볼 때 항상 두려운 게 적성 검사예요. 주변의 동생들도 보면 아, 적성 검사 때문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어하는데 혹시 좀 팁 좀 줄 수 있어요? 네, LS 엠트론은 LS 계열의 계열사입니다. 예, 때문에 LS 그룹에서 시행하는 적성 검사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LS 그룹의 적성 검사를 살펴보면은요, 인문계 상경계는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을 예, 보고요, 이공계에서는 도시적 사고 능력, 오류 판단 능력, 기계 이해 능력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LS 그룹의 기출 문제를 통해서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시는 것이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기출 유형에 좀 익숙해지도록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적성 검사까지 통과를 하면 마지막 과목 남아있죠. 면접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면접은 크게 두 번을 거쳐서 시행이 되는데요. 1차 실무진 면접에서는 팀장급 실무진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예, 전공 관련 질문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R&D 분야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PT 면접이 진행되기도 하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라시고요. 예, 2차 임원진 면접에서는 인성 면접을 보게 됩니다. 예, 통상적으로는 5대5로 예, 입시를 하셔서 진행이 되고요. 직무에 따라서는 시사 문제도 출제가 되니 뉴스와 신문들을 잘 챙겨보시고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질문 좀 받아볼게요. 네. 네. 지방 근무 시 기숙사나 사택 제공되나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네. 본사는 안양입니다. 예, 안양에서는 안양 회사의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고요. 나머지 전주, 정읍, 구미 등 다른 지역에서는 예, 기숙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셔틀버스, 기숙사 다 제공이 되는군요. 자, 공채 엑스팔 오늘은 LS 엠트론의 기업 소개, 채용 절차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커리어의 박정윤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